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바이오 미세유체 연구실의 정아람 교수입니다. 저희 팀은 세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흔히들 바이오칩 또는 셀칩이라 불리는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작은 관을 만들고 그 속에 세포를 흘려서 다양한 세포의 반응을 보거나 세포의 기능을 조작 또는 변화하는 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희 랩은 세포 내 물질 전달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세포 내 여러 가지 물질을 전달하는 작업입니다.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의 발현 또는 억제를 위해 핵산을 세포 내에 넣거나 특정 패스웨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포 내에 단백질을 넣게 됩니다.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암 면역치료, 재생의학, 그리고 유전자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포 내 물질 전달은 보통 전기청공법, 마이크로 인젝션 또는 캐리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 시장 규모는 무려 현재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 고효율, 고처리, 저비용, 비친식적인 방법을 가진 차세대 세포 내 전달 기기의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이를 위해 저희 랩에서는 최근 미세 유체 이동을 이용한 하이드로포레이터, 즉 유체 천공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세포를 유동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변형시키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물질을 세포 속으로 넣게 되는 기법입니다. 본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기기가 필요 없으며 세포와 전달 물질을 함께 미세 유체 칩 속으로 흘리는 것 그 자체로 세포 내 전달 과정이 1에서 3분 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또한 1,000원 이하의 저렴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포에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은 향후에 암 면역 치료법 중에 하나인 CAR-T 변환 세포 연구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